모두들 터라입니다. 작년에 웹툰 상상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랬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그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네. 그거 소식입니다. 일단 웹툰 상상협의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웹툰 상상협의체는 플랫폼들과 작가들 그리고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네. 플랫폼에서는 이런 걸 좀 양보해달라. 또는 제작사들에서는 이런 걸 양보해달라고 작가들이 네. 요청하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네. 협의하는 집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창작자, 플랫폼, 국가가 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종의 노사정 협의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런 형태의 유사 웹툰 버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웹툰 이런 거 되게 활발합니다. 웹툰 작가한테 휴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웹툰 작가라면 그 다 알죠. 독자들은 네. 화내지만 일반적으로 휴재를 하면은 작가의 경우에는 미리 보기가 차감된다거나 이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요. 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연재를 강행하다가 병이 늑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가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작가도 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아이고. 뭐 연차처럼 네. 뭐 그 법적으로 정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플랫폼이랑 협의해서 이걸 좀 만들어내자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작가들은 사실은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의 조회수나 이런 게 확 매출 같은 게 떨어지는 거 수치를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쵸. 또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가이면서 동시에 사용자기도 합니다. 화실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애매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작년에 웹툰 상생협의체에 이제 만화카페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였어요. 네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작가 단체에서는 뭘 주장했냐면 명절 휴재권 또는 연 2회 휴재권을 요구했습니다. 선택해서 하라고. 네. 명절에 쉬게 해주든지 아니면 연 2회 휴재를 하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작가분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렸던 게 네. 의무적인 휴재라면 내가 반드시 소모해야 되는 거냐, 나는 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네. 있죠. 자유적으로도. 그래서 선택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좀 찾아서 협의를 해보자라는 게 상상협의체에서 벌어졌고 네네. 기본적으로 작가한테는 미리 보기가 소진되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하니까 너무 크죠. 네. 이게 어떻게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네.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작가들한테 좀 응답이 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소식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25회당 한 번 미리보기 회차 전환 없는 미리보기 차감 안 되는 휴재를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휴재를 해도 하더라도 미리보기를 차감하면서 휴재가 안 된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작가들에게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기존에 주고 있던 그 휴재권은 작가의 경조사 또는 N주년 기념 휴재.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제외하고는 미리 보기를 소진하고 하지 않고 휴재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1년 연재했을 때 한 번 휴재 이런 네. 것들. 근데 뭐 시즌 종료나 경조사에 속하지 않는 개인사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뭐 막진 않아요. 시켜주는데 미리 보기를 까는 식으로 갔던 그쵸. 거예요. 근데 25주에 한 번이면은 대략 5개월 정도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5개월에 한 번이면 대략 1년에 두 번 정도. 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예를 들자면 본인이 결혼을 해요. 네네. 작가님이 결혼을 하시면 본인 결혼? 그렇죠. 그럼 경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한 번을 더해서 내가 25회 이상 연재를 했으면 한 번을 더해서 붙여갖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주 연속 휴재를 미리 보기 차감 없이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카카오는 더 먼저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작년 1월에 이미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면서 40회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40회당 2회? 네. 좀 더 널널한 느낌이죠? 그렇죠. 25회당 1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카카오엔트에서 당시 말했던 거는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약 1년에 해당된다. 그래서 40에서 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이거를 이제 제안했었는데 그렇죠. 상생협의체에 작가들이 제안했을 때 그럼 우리 40화 받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카카오 엔터가 좀 이제 핀치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급진적인 네. 네, 휴재책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하는 작품 중에 작업 부담이 되게 큰 장르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네. 판타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뭐 군상 나오는 네. 경우, 그리고 루판이나 이런 장르들. 이런 장르의 4회 연재 1회 휴재, 뭐 5회 연재 후 1회 휴재 이런 걸 시행하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작사의 재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작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작가들도 뭐 40회당 2회 휴재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던 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가 모두 받았다. 훌륭한 일이거든요. 고무적인 일이에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네.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거죠. 작가들이
플랫폼의 요구에서 플랫폼과 함께 고민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 야, 이런 경우 진짜 드뭅니다. 네. 사실 다른 업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다른 업계에서 되게 부러워하세요. 많이 부러워하겠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러게요. 라고.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화를 좋아해서 다 기본적으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화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서 꾸준히 이런 그 좀 개선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게 되네요.